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은 장점은 있는데 그게 오히려 넌 독으로 작용한 케이스라고 봐. 텍스트화된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탁월해.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에 지식을 글로 표현하는 데도 탁월하고 잘 정리해서 그 지식을 말로 표현하는 것도 잘해, 또래보다. 근데 문제는 감정이야. 책도 그런 분야의 책만 읽었다는 거야. 연애소설, 멜로드라마, 멜로 영화 이런 것들 보고 감정을 좀 느껴보고 그 감정을 아 저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네. 뭐 시도 좋고. 엔진이라는 한 분야에서는 감정이 없어도 어느 정도 돌아가. 기계적 난도도 좀 있었고 업무만 잘하면 감정이 좀 부족해도 또네 나이 때까지는 가능했어 그게.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서 일만 수행을 했으면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는 또 네가 항공기를 떠나서 다른 분야, 다른 기계로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들어오다 보면 기계는 항공기만큼 어렵진 않을 거야. 물론 네가 모르는 분야, 모르는 어떤 지식이 필요한 이런 이제 것들도 있어서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기계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 그건 공부하면 얼마든지 되는 거야. 네가 지금까지 뛰어넘었던 그런 난도 정도의 투자만 해도 충분히 뛰어넘는데 더 힘든 건 감정이라는 거지, 이제. 아주 다양한 상황. 지금 네가 지금까지 일했던 그 분야는 상황이란 게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 정해진 상황 안에 매뉴얼대로만 하면 큰 무리 없이 어떻게든 해결이 됐어. 근데 지금부터는 아닐 거라는 거지. 매뉴얼도 그 정도 안 되어 있고, 매뉴얼이 없는 상황이 더 많이 벌어지는. 즉, 기계하고 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동료나 고객하고의 문제가 더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져. 그건 감정이야. 지금 태속에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 이미 대인관계, 감정 처리 이런 걸잘 하는 입장인데도 그게 조금 부족해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인 거지. 그건 너무 힘들어해. 넌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야, 그게. 한 분야에서 오래 근무했다. 너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항공사 10년 다니다가 이직한 케이스들 있잖아. 똑같이 너랑 비행기만 같은 부대 그 군부대나 항공사 같이 뭐 비슷한 조직이니까 그런 조직에서 근무하다가 이직한 케이스, 일반 기업에 들어간 케이스,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야. 지금까지는 지시에 의해서만 탁탁탁탁 매뉴얼 대로 퍼펙트하게 움직이면 단 자기는 대우받고 인정받고 잘했고 나름대로 성취감 있고 그랬어. 근데 한계가 딱온 거지 이제. 그럼 여기서 더 도약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더 난도 높은 기계를 만지느냐? 아니지. 그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과의 소통 문제인 거야. 보완을 해야 하는 이유는 너의 직업적 성장, 성공? 아니야. 너의 행복이야.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 그 이상의 레벨. 그 정도의 쾌감. 이런 걸좀 느껴보라고 하고 싶은 거지. 너 혼자 그 어려운 걸 남들이 못하는 거 혼자 이거 딱 완성시켰을 때 혼자 느낄 수 있는 그 쾌감, 물론 있어, 그런 쾌감. 그런 거 느껴봤겠지.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으려면 그걸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랑 같이 했을 때야.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내가 주도해서 다 MT 준비를 했어. 그뭐 한두 명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가서 스케줄 짜야 하고, 뭐 어긋나면 안 되잖아. 근데, 이제는 나는 MT 준비에 거의 관여 안 해. 니네가 알아서 해. 그럼 자기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지금 일도 바쁘고, 뭐, 그냥 개인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와서, 뭐, 야, 주말까지 반납해갖고 서로 회의하고, 그런 일을 모여서 하잖아, 애들이. 그 일을 누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아무나 붙여준다고 할수 있을까? 안 되네. 그렇게 자기들끼리 관계를 만들어 간 거야, 얘는. 얘는 옆에서 볼때 너무 보기 좋아. 관계의 깊이가 깊어가는 모습도 보이는 거지. 그런 경험들을 하면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생겨, 이제. 그래서 이도저도 뒤도 안 돌아보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 거꾸로 내가 힘든 상황 있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나한테 뭐? 내가 뭐 하면 돼? 그리고 찾아와서 날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지. 사람들 만나보고,
이런 아픔도 겪어가면서 네가 성장하는 과정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 쉬지 말고 하자. 그것도 투자다, 이거지. 너 개인의 성장을 위한 투자. 아, 이만큼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만할래.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니. 너한테 제일 부족한 부분이 그거니. 여자친구든, 뭐. 아무튼, 남녀 구분하지 말고. 뭐든,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의 거리보단 좀더 가깝게 갈수 있는 관계로 좀 만들려는 거죠. 그게 유명한 게 푸틴이 그 정상회담 할때 보이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5미터. 시진핑 오니까 바로 앞에 앉히잖아. 그런 것처럼 가까울수록 가까워. 실제로 내가 관계가 가까울수록 가까이 와도 되고. 여자친구는 스킨십도 할 정도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지? 그럼, 뭐, 30cm까지는 아니더라도 50cm 이내로 들어와도 불편해 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 얼마일까? 얼마나 될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30cm까지 안으로 좀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얼마나 만들어야 할까? 뭐, 기분이 얼마나 어떻게 좋아? 뭐 하다못해 뭘 하나 먹어도 맛있어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뭐 음식을 준비하고 탁 갖다 줬어. 그 행위 자체가 너한테 대한 애정 표현 아니야? 맞잖아. 아니 뭐 만들진 않았어도 막 이렇게 쫙 차려놓고 널 초대했어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런 자리에 네가 참여했어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냥 고마운 거 아니야. 그럼 고맙다는 표현을 해야지 일단. 근데 여기 대부분 애들은 남자애들 그 표현 안 해. 당연한 듯. 그러니까 이게 속으로 당연하다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표현을 안 하니까 겉에서 다른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 볼땐쟤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고맙다. 난뭐난 모르고 왔는데 갑자기 뭐 술상이 차려져 있어? 아우 감사하다. 오늘 뭐야? 아유 맛있게 먹었다. 다음에 내가 한번 살게. 빈말이라도 뭔가 감정 표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정말 제가 고마워하는가 보다. 생일 선물 하나 받았어. 그러면 뭔가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선물을 누구한테 주는 이유는 뭐냐? 물론 아직까지 니네 나이대에서는 뭐 선물이라는 개념, 기본 택이고 뭐 거래 개념도 좀 있겠지. 나를 줘서 내가 즐거워하는 걸 보면 걔들이 즐겁거든. 왜? 걔들 날 좋아하니까. 그걸 느끼는 거야. 저기 있는 저 충전기 있잖아, 저거. 숫자 나오는. 저 충전기를 태수기가 나한테 사준 건데, 잘못 사줬어. 아, 완전 무용지물 돼버렸네.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괜찮아. 나는 네 마음은 받았잖아. 난 그래도 기뻐. 너무 고맙고, 네가 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니, 난 감사해. 대신 나는 못 써도 여기 오던 애들이 아이폰 쓰는 애들 저거 다 갖다 얹어놓고 충전을 하고, 심지어 저걸 사준 본인도 저기다 충전을 해서 쓴단 말이야, 지금. 너는 농담 삼아, 아니, 나한테 선물했는데 자기가 쓴다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 놓고 써. 뭐 대단한 거야. 근데 본인은 막 안타까워해. 막 아쉬워하고 막 그래. 나한테 필요한 걸 해주고 싶었고, 저걸 보내놓고도 내가 물건 받았다 사진 찍어 보내니까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꼬치꼬치 물어. 그래서 사실 내가 못 쓰는 거야. 그랬더니 막 울어. 이거 다시 교환해야 되네, 만에 막. 그 마음만 내가 봤잖아. 얼마나 난, 저거 뭐지? 내가 받아고 안 받고 무슨 의미가 있냐, 저거.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읽었으면 된거 아니야. 이게 뭐야? 나한입 먹고 버렸어. 뭐 이런 얘기도 내가 해. 하긴 하는데 깔깔거리고 웃겨도 넘어가지. 그 정도 할수 있는 관계니까 내가. 지금. 거리가 멀면 내가 뭐라고 말 못하지. 뭘 해도 다 그래. 고마워, 고마워. 그러고 끝나겠는데. 그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야, 이건 아니지. 그러고 난또 얘기도 해. 심지어, 야, 기억해줄 거면 이거 해줘. 나 이거 더 좋아해. 그것까지 얘기를 하지, 요즘에는. 왜, 쟤를 더, 나도, 내가 받는 입장이다, 그러면.